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발사된 지 1년을 맞아 그동안 우주에서 촬영한 화면들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밤에도 관측이 가능한 전천후 위성 아리랑 5호도 발사해 명실상부한 위성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땅 독도의 최근 사진입니다. 진한 푸른빛을 띠는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중국 쓰촨성의 피해 현장,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가 출전할 소치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세계 각지의 모습도 손에 잡힐 듯 선명합니다. 오는 18일 발사 1주년을 맞는 아리랑 3호가 그동안 남긴 발자취입니다. 2만 장이 넘는 전 세계의 위성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상 운영을 마치고 지금 위성은 하루 15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상을 저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아리랑 3호는 고해상도 전자 광학 카메라로 지상을 관측하는데 70cm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m 이하의 해상도를 갖춘 실용 위성은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은 한 걸음 더 도약할 전망입니다. 2년이나 발사가 미뤄진 아리랑 5호를 올해 하반기에 발사합니다. 특수 레이저 카메라를 장착해 구름 낀 날이나 밤에도 전천후 촬영이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적외선 센서와 아리랑 3호를 능가하는 해상도를 갖춘 아리랑 3A호도 쏘아 올립니다. 위성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아리랑 시리즈 6호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뭐 7호 그 이후로도 계속 활용이 될 세계 수준의 위성 기술이 앞으로 이제 세계 위성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4억 달러를 넘어선 세계 지구 관측 위성 영상 시장에서 한국이 명실상부한 위성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